부족해. 아이고.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팀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든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든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로 8화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세계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겪는 크고 작은 삶의 굴곡에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힘,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 삶의 특별함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민 씨, 그 네? 저희 이제 수시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맞아요.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뭐 몇 시까지 마감이라든지, 뭐 가군 나군 다군 어디에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될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또 지원하는 모집 요강도 잘 체크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게스트분들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네. 빨리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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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사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남희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영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14학번 재학 중인 김보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보경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1학번 재학 중인 김선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남희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신의 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국제인문학부 사학과에 재학 중이고 있고요. 네. 서강대학교는 현재 다전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국제인문학부나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전공예약 학생이 아니라면 1학년 학생은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전공예약이 뭔가요? 그 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전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전공이 약간 구애를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수시 전형 중에 딱 한 가지 학생부 자기주도형만 그 전공과를 정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뭐 지원을 할 때 있어서 과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요? 국제인문학부 같은 경우 국제인문학부로 지원하게 되고 사회과학부 네. 같은 경우 사회과학부로 지원하게 되고 학부로? 네. 네,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공학부하고 자연과학부는 달리 학생들을 과를 섞어서 섹션으로 분류하는 데다가 네. 국제인문학부나 사회과학부는 대부분의 학생이 복수 전공을 선택하여 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네. 다른 학교도 다전공이 다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네. 다른 학교는 학점이나 외국어 성적 그리고 학과의 인원수 등 복수 전공을 할 때 대부분 제한을 두는 반면에 서강대는 무슨 학점을 1점대를 받든 2점대를 받든 다 상관없이 자기가 전공을 3개까지 마음대로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 저희 학부를 소개하자면 네. 저희 국제인문학부에는 총 10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종교학과, 중국문화학과, 일본문화학과, 독일문화학과, 프랑스문화학과, 미국문화학과, 영미어문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개를 다 외우고 계시죠 지금. 대단해요. 현재 일본문화학과는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문학부는 매우 모범적이고 조용한 학과로 네. 뒤풀이도 별로 안 가고 술도 별로 안 마시고 그런 조용한 학과고 네. 그리고 그냥 매우 모범적이어서 저희 MT를 갈 때도 막 대자보에 10가지 항목 지켜야 할 10가지 항목을 쓰고 MT를 하는 어떤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죠? 화장실은 노크를 하고 연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세상에 진짜 모범적이다. 세상에나 그런 일들을 하고 막 네. 그런 모범적인 인문대생으로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국제인문학부가 모범적이고 조용하고 다 좋지만
그 인문대가 다 그렇듯이 약간 취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서강대의 그 복수 전공 제도를 이용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데 제한 없이 복수 전공을 가능하게 하면 특정 과에만 사람이 쏠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그냥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그냥 다전공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학교는 가톨릭교 예수의 학교인데요. 네. 다들 가톨릭교 학교니까 아 채플이 있겠지 싶겠지만 네. 저희 학교는 채플이 없어요. 아. 그래서 입학식 때 미사를 하는 게 그 종교 행사의 전부이고요. 그리고 다만 다른 학교는 채플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휴가가 없는데 네. 저희 학교는 부활절 휴가가 있어서 옆에 연대나 이대에서 많이 부러워요. 아 그러면은 학교에서 종교적인 강요나 뭐 수업이라던가 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절 휴가나 이런 게 있어도 사실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나는 이날 정말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교수님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수업을 안 하나요?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셔갖고 네. 부활절 휴가 때 수업을 해야지 딱 했는데 네. 재단 예수회잖아요. 네. 그 신부님이 제자를 제재를 해버렸대요. 신부님이 어우 지저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서강대학교의 수시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서강대학교 수시 전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논술, 학생부 종합 일반형,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알바트로스 특기자, 고른이의 사회통합 이렇게 6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학생부 종합 일반형, 사회통합에는 수능 최저 등급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네. 전형은 수능을 치지 않아도 수시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은 작년과 거의 다름이 없으며 입시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논술은 논술 시험 점수가 가장 비중이 크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도 반영이 되는데 네. 학생부 교과는 내신으로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이고 학생부 비교과는 그 학습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에 뭐 빨간 줄 정도만 안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빨간 줄 붙기 쉽지 않죠. 네, 저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 일반형과 학생부 자기주도형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둘 다 서류 100%인 것은 상관이 다름이 없는데 다만 자기주도형의 경우 참고 자료를 필요로 하고 네. 이 참고 자료에 대한 서류를 따로 요하는 게 있습니다.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서류 제출 날짜인데요. 네. 일반형의 경우 서류를 수능 후에 제출함으로써 수능 점수를 보고 그 일반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자기주도형의 전형 그 자기주도형의 경우 서류를 수능 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형에 붙을 경우에는 서강대를 그냥 오시거나 아니면 수시로 다른 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렇군요. 그렇게 일반형은 일단 수능 점수를 보고 넣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경쟁률은 매우 높아서 네. 일반형의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요. 다만 자기주도형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붙으면 불안하잖아요. 수능 잘 봤는데 서강대를 오게 되면 그래서 경쟁률 불안하죠. 네. 혹시나 끌려가지 않을까 할 수가 있죠. 그 내신 컷도 좀 낮고 경쟁률도 낮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저는 일반형 자기주도형 다 지원을 했는데 네. 일반형은 단칼에 탈락한 반면에 단칼에 네. 네. 자기주도형은 예비 1번으로 깔끔하게 추가 합격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서강대 사학과 자기주도 전형에서는 네. 그 예비 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도 합격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예비 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주도형은 이렇게 추가 합격이 매우 많은 전형이고 네.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은 내신이 아닌 말 그대로 특기자를 뽑는 전형인데 유학파가 매우 많고 그리고 스펙이 장난이 아니라서 뭐 대한민국 인재상 정도여야 국내파가 가능할 정도라서 좀 힘든 면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던 게스트분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네. 받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하고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신은 많이 보지 않는 거겠네요. 그런 전형은? 네. 내신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른기의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은 그 경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자신이 이 전형을 넣을 수 있다면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희혁 씨는 미술사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 학교와 한국 전통 문화재를 놓고 최종 결정에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고민을 했어요. 현재 제 꿈은 미술사학자인데요. 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 중 이렇게 미술사를 가르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차선책으로 사학과를 선택해야 했고 붙을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연대를 제외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합격한 학교는 서강대하고 특수목적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였는데 네. 솔직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취직할 확률이 높고 등록금이 매우 싼 매우 싸고 이런 고고학과라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전공제도로 활용해서 인문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을 수 있는 서강대를 갈 것인가 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다전공을 통해 인문학 에 기반을 쌓고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방향을 잡고 서강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학, 철학, 종교학의 3전공을 계획하고 있고 미술사 교양을 듣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학문을 전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그러니까 사학은 전공 2학인데 철학, 종교학은 네. 3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2학년 때 신청을 해야 돼요. 아, 미술사학자라는 꿈이 사실 평범한 꿈은 아니잖아요. 네.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꿈을 꾸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자꾸 싫다는데도 네.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많이 데려다 주셔서 그때부터 약간 유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사학과로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고 노홍준 씨가 지금 그 미술사 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러면 유물을 공부하는 쪽은 이쪽이 낫겠다 싶어서 미술사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되게 오늘 하고 오신 스타일로 봐서는 사실 전통문화가 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좋네요. 희영님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확신과 집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시 준비에 있어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뚜렷한 애정이 보이는데요. 논문 대회부터 뭐 역사 골든벨까지 스펙이 되게 대단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네. 생활기록부하고 그리고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데 중점을 뒀고 내신도 공부는 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독서를 틈틈이 해서 독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였고 네. 역사나 미술사 관련 내용은 전부 역사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주, 부여, 공주 등지의 유적지를 답사하여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네. 그리고 전래 가람 배치나 현대미술 몬드리안이나 마크로스코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서 교내 논문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충청남도 역사 골든벨에다가 수상하기도 했고 네.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그 외에 한국사 능력 검정 11급을 따기도 했고 네. 미술사 및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참고자료를 조성했고 이 네. 내용들과 제가 미술사학자가 되고 싶은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내신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네. 다만 역사에서는 상위 등급을 유지해서 수학 에서 내신 등급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아, 그런 네. 것을 감소시켰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수포자셨군요. 네, 수포자였습니다. 아, 네. 수포자. 네, 희혁 씨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바쁜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풍물패 그리고 축구 동아리, 악기 배우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하였고 네.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섹션, 쉽게 말하면 다른 학교에선 과의 학생회 회계를 맡아서 네. MT하고 뭐 주점이나 마당 사업은 축제 때 음식을 파는 것 이런 걸 주도해서 했습니다. 네. 또한 대부분의 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새내기라 대학 가면 진짜 술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 어제도 마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알코올 냄새가 나나요? 형님 입에서 나는 냄새였군요. 네. 그 외에 학업은 이번 학기에는 교양 만들어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교양 만드셨어요? 네, 1학기 때는 교양 만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교양 수업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대학 학교 몇몇 곳이 집으로 이런 성적표가 배달이 돼요. 가로채야죠. 그래갖고 제가 아는 경희대 친구는 네. 집으로 배달이 됐는데 그걸 주소지를 바꿔갖고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서강대는 주소지를 바꾸면 부모님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바꿨다고? 네. 귀하의 아들이 주소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네. 서강고의 명칭을 사수하고 있고요. 서강고. 네. 그리고
서강대 학점은 특히 짜기로 유명한데 아, 네. 그 전공은 확실히 그렇지만 네.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교양은 따기 쉬우니까 그렇게 네. 학점 따기가 교양은 어렵지 않고요. 학점을 잘 따야 취직이 잘 되는 관계로 그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재수강 빈도수가 엄청 많은 편이고 네. 그리고 참고로 자기가 원하는 강의만 들을 수는 없는데 특히 서강대에 이번에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강의가 생겼어요. 이름부터 별로네요. 네. 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과목인데 네. 국제인문학부하고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배우냐고 어디다가 써먹냐고 그러니까요. 네, 매우 원성이 커요. 그래서 그리고 교양의학 같은 경우 같은 과목에 반이 여러 개여서 교수님들이 여러 번 가르치시는데 네. 교수님이랑 자기가 정말 안 맞아도 수업이 정말 듣기 싫어져서 저 같은 그쵸, 경우에도 그쵸. 수업만 가서 자갖고 학점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들한테 잘 물어봐서 대학을 오게 되면 교수님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교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전공은 교수님이 안 맞아도 재미없어도 약간 들어야 되니까 그쵸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희영님 마지막으로 우리 서강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도 캠퍼스도 좀 좁고 네. 네 서강고라는 명칭이 알맞게 그 도서관에서 그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진짜요? 네. 그 제가 웃으면 안 되겠네요. 당황스럽네. 네, 뭔가 그런, 진짜일 것 같아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서강대는 일단 학업을 위주로 하는 대학교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서강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세 개나 하시네요. 그냥 그런 학풍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오시고 그 서강대에 오시게 되면 재밌는 일들 1학년 때 많으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선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선우입니다. 네, 학과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과는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분들은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공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경영 기법을 바탕으로 네. 산업 및 다양한 시스템의 계획, 설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네.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산업 분야에서의 배우는 전문적인 경영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경영학과 학생들과 비슷한 수업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영학 전공 수업도 자주 듣나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친구들이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네. 배우는 전공들이 겹쳐가지고 주로 저희가 경영대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거나 아니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저희 공과대 와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공학과는 또 넓고 다양한 분야를 배웁니다. 그러기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진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또한 최근 여러 기업에서 산업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공학도의 이상이 높아졌는데요. 네. 이제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최적화시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산업공학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또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우리 선우님의 말이 잘 네. 공감이 가네요.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본적인 수시 전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동국대학교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실기 특기자 전형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드림, 두드림 학교장 추천, 국가부, 농어촌, 기회균형, 특성화 및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여섯 개로 세분화되어집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 615명에서 올해 772명으로 157명이 증원될 만큼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전형은 두드림과 네.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 두 가지입니다. 네. 두드림 전형은 주도적인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 인원을 1단계 합격시키고 이후 2단계는 성적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네. 이제 내신 성적이 낮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실제 내신은 학생들의 고교 생활에 성실한 평가 정도 수단이지 실제로 두드림 합격자 학생들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다양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7등급이요? 네네.
또한 점수로 환산하면 크게 차이 나는 점수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판별하시기 때문에 내신에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은 물론 내신이 좋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더 좋아하시겠죠?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아, 네.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소속 학교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네. 고등학교별로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하 선발 방식은 두드림 전형과 동일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내신과 스펙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인데요. 네. 학교 생활 우수 인재, 불교 추천 인재 전형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1단계 합격을 내신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신 0.1에서 0.01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에헤. 네, 작년 몇 등급까지 붙었더라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네. 해당 연도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작년 네. 기준컷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시는 것을 네, 권장합니다. 불교 추천 인재는 어떤 전형인가요? 이제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재단인 조계종 재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네. 조계종 재단의 승려나 그 관련 법사님께 추천을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내신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드림 전형을 네. 조금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선우 씨는 고등학교 때 꿈이 없던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항공관제사라는 꿈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항공관제사. 현재 학과에 진학하기 전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고등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대학 진학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 대학 진학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방황하셨군요. 네, 방황했습니다. 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들어가서 1학기 때 받은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 되었어요. 이제 자퇴를 하고 실고를 갈까 네. 그래서 입학해서 기술을 배워볼까 부모님과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방황하던 도중에 처음 생긴 꿈이 항공관제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기면서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항공대 항공교통 물류학과라는 이제 학과에 가기 위해서 매일 네. 책상에 항공대 로고 사진을 붙여놓고 공부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후에 1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1등급 초반대까지 올렸고 대단하다. 동기부여가 확실했네요. 네, 확실했습니다. 네.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받은 전체 내신 점수가 1점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제가 가려던 학과에 가려고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려 했더니 네. 1점급 초반대까지가 커트라인이더라고요. 이제 사실상 지원을 못했죠. 네. 그쵸. 이제 다시 또 목표가 없어지니까 어느 대학 그리고 무슨 학과로 진학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도중에 알게 된 학과가 산업공학과였습니다. 산업공학과. 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물론 제가 원하는 항공관제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네. 이제 나중에 비슷한 항공 관련된 직무로 지원을 할 수도 있었고 네.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점이에요. 네.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구체적인 직업과 학과를 생각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 공부하는 데 있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제가 고3 때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네. 이제 그래도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들을 지금 서울권 대학에 와서 네. 학교를 다니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꿈도 명확하셨었고 다니고 싶은 학과도 되게 고등학교 네. 때 명확하셨던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진로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길을 찾아낸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렸잖아요. 한 학기 만에.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결정 이후 입시 준비에서는 면접을 가장 많이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좀 비중 있게 준비하셨는지 또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내신 점수를 어필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이제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르게 지원했는데요. 네. 학생부 스펙이 부족한 학과는 교과 전형으로 쓰고 이제 학과와 관련된 스펙이 있으면 종합 전형으로 준비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때 꾸준히 최저 등급이 나오는 편이라 이제 대신 저는 면접 전형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래 활발한 성격이고 면접은 자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면접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이요? 네. 면접 학원은 그러면은 고3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가요? 네, 그쵸. 거기가 원래 논술이랑 자기소개서 첨삭, 아. 면접을 준비해주던 학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방학까지 포함해서 두 달 동안 주말에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이제 면접을 볼 때 올바른 기본 자세까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만이라는 인터넷 입시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저도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거의 프로 댓글러였는데요. 수만이 프로 댓글러였습니다. 네, 정말 댓글 많이 쓰고. 네. 네, 학생들이 면접 후에 올린 면접 후기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었어요. 네. 저는 5년에서 6년 전 면접 질문들을 총 수합해서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이제 질문 유형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까지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면접 2주일 전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네. 쉬는 시간에 모의 면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면접 질문에서 정말 비슷한 유형으로 교수님에게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고 이제 충분히 준비한 결과 교수님이 마지막에 아 내년에 학교에서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선우 씨는 현재 동국대학교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입학 후에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정말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 뿌듯한 결과를 얻었고 네. 학교 생활에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래서 학교 홍보대사에 지원을 했고 네.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도 입학 후 산업공학뿐만 아니라 IT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과나 복수 전공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쉽게 IT 계열 쪽으로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한 학과 분위기도 공대지만 이제 산업공학 특성상 남자 여자 비율이 1:1이라 되게 남자만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화기애애합니다. 되게 지금도 얼굴에 미소가 많이 그런 건 아닙니다. 떠올리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동국대학교가 서울에서 중위권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네. 반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정말 친했던 대학 동기들이 다른 학교로 반수를 준비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아쉽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대입구역인가요? 네네. 거기서 나와서 보면은 학교까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정말 높아요. 뭐 그 네.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뭐 속설이라든지 좀 재밌는 얘기들은 없나요? 막 밤에 몇 시에 타면 뭐 귀신이 나온다든지. 아직 그런 건 없는데 네. 진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에스컬레이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러네요. 거의 등산하는 기분이겠어요. 네, 세영 씨도 한번 오셨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약간 이게 좀 그런 게 또 민망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앞에 여성분들이 혹시나 네네, 치마를 맞습니다. 입고 있고 이러면은 거기가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세영 씨는 지금 그래요? 그때를 모셔서 저만 우연찮게 제 앞에 네. 그런 분들이 계셨나 보네요. 그래서 고개를 괜히 숙이고 이러게 되는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나요? 진짜요? 네. 절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기독교 학교들처럼 채플 그런 수업 같은 게 또 있나요? 네, 저희 학교도 교양 수업으로 이제 자화 명상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스님분들이 오셔가지고 불교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네. 배우고 또 명상을 가지는 수업을 듣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앞에 서강대 분들은 채플 천주교 네. 같은 네. 수업을 듣는다 하셨는데 제가 천주교지만 불교에 대한 명상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전혀 이제 학생들, 저는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 근데 저는 천주교인데 불교 학교를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름이 이제 기독교 이름이고 바울이 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스님이 막 출석 부르는데 네. 바울 막 이러면은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해드립니다. 아 전혀 불교에 대한 그런 강의와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명상 시간에 좀 더 자고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꿈도 꿀 수 있고 그 네. 수업은 필수 수업이 아니고 선택이겠네요? 아니요, 필수 수업입니다. 필수 수업이지만 네. 그래도 종교에 대한 그런 강요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런 점들은 또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는 내신 성적을 되게 선우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셨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신에 집중하셨던 수시파인 만큼 입시에서 수시 지원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네. 무슨 말씀이죠? 이제 저는 1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이 안 좋았지만 네. 정신 차리고 네,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을 점점 올렸잖아요. 네. 이제 내신은 학교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보다 점수 관리하기가 더욱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네. 아무래도 정신은 운이라는 게 조금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또 동국대 입학한 주변 친구들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때 항상 1, 2 이렇게 1, 2등급을 받다가 수능 때 조금 망쳐서 동국대학교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정시 준비보다는 수시 준비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다고 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시가 좀 더 사람도 많이 뽑고 안전한 네, 사실 그렇겠네요. 근데 막 운을 빌거나 이럴 때 저희가 무슨 동상에 가서 막 네. 기원을 하고 또 네. 그런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동국대학교에 코끼리상이 아, 있다고 네. 또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월스트리트 이런데 황소상에 막 뭘 아~ 만지면 이제 기운을 얻는다듯이 코끼리상에 뭐 어디를 만지면 기운을 얻는다 동국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설 같은 것들도 있나요? 일단 한번 보셨나요 코끼리상?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아, 그 새끼 코끼리도 있고 네, 그랬던 맞습니다. 거 맞죠? 작은 애들 두 개 있고 큰 엄마 하나 있고 네, 네. 네 큰 엄마 네. 근데 코끼리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사람이 혼자 못 올라갈 정도로 코끼리상이요? 네 코끼리상이 엄청 큰데 이제 저희 학교에 속수설이 있어요. 이제 코끼리상 위에 올라가거나 네. 이제 그 코끼리상 바로 맞은편에 불상이 있는데 이제 불상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퇴학을 당한다 아, 그런 소문이 있는데 아, 거의 팩트겠네요. 아직까지는 아.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아. 못한 속설이다. 네. 술을 먹고 거기 하이파이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 아. 그러면 퇴학 당한다. 네, CCTV 확인해서 퇴학 당할 수도 네. 있겠네요. 어우. 하이파이브 아,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수시 전형과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마지막으로 학과와 관련된 학생부 활동을 하라고 강조해주고 싶어요. 네. 이제 또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학과에 연결시켜 스토리텔링화 시키는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는 산업공학과 이제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화학공학과를 지원하면서. 네. 고등학교 화학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스토리를 썼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대학 면접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했고 고등학교 기간 동안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그리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항공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 동기가 그냥 좋아서였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자기는 항공 관련 학과에 어떤 점이 좋아서 항공 관련 동아리를 주체적으로 기획해서 활동했고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일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욱 이제 그 학생이 이 학과에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 대학에 와서 정말 열심히 대학생활 할 수 있겠다고 교수님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김보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경님 자신과 학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14학번으로 재학 중인데요. 일단 저희 학과는 미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요. 네. 예술작품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창작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접근을 기반으로 해서 네.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정말 다양한 학문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해요. 네. 미술사학, 미술이론, 미학, 예술학 등 네 가지 학문 분야의 여러 방법론들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네. 특히 예술학과는 미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네. 미술의 이론적 접근을 실제 창작의 현장과 연결시키면서 생생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학과의 교과 과정 이외에도 국내외 미술 문화 유적 답사나 네. 학술제와 기획 전시회, 국내외 석학의 특강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졸업 후에는 되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네. 미술 관련 업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네. 문화 예술 관련 폭넓은 지식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전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미술과 관련된 전문 활동을 추구할 수 있어요. 네. 홍익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 수시 전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과 최저 등급을 보고요. 네.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과 미술 활동 보고서 최종 등급을 봐요. 특별히 미술 활동 보고서에서는 교과 영역 10개와 비교과 영역 10개, 네. 그리고 미술 활동 종합적인 것을 보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네. 학교 내 수업 시간만 해당되는 교과와 동아리 방과 후를 포함한 모든 미술 관련 활동을 다루는 비교과 영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또 미술 활동 종합은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 활동 보고서를 쓰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나만이 특별하게 했거나 내가 만든 활동을 어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아나운서가 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이 톤도 되게 말투가 듣기 좋네요. 예술을 하는 친구들은 좀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경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소질을 키울 수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네. 뮤지컬 공연과 노래를 통해서 조화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런 조화 이것은 저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한 그런 첫 걸음이었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넓은 세계로 나아가자는 모토를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기 때 평소에는 미술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쁜 그림을 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 분야를 배우고 배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되게 재밌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런 예술 지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재미와 감동만이 아니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더 이렇게 좋아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술대학의 예술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멋지다. 네, 보경 씨의 입학 후 학교 생활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아무래도 예술대다 보니까요. 체험하고 느끼는 것도 다양하고 남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먼저 입학 이후 대학교 생활을 되게 만족해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림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직접 그려보는 그런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게다가 입학 바로 전에 겨울방학에 유럽에 갔다 오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본 그런 인상 깊었던 그림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입학 후 학교 전공 수업을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작품들을 다뤄주시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해했고 흥미로움과 재미를 품으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께서는 예술 분야에 대해 정말 정말 해박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술에 대해 안다고 한 것은 결코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는 네. 교수님의 지성에 대해서 항상 감탄하면서 집중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야겠다는 자세로 수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어요. 고교생들이 홍대라고 하면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홍대에 다녀보니까 홍대 라이프 어떠세요? 일단 저는 홍대 거리가 되게 화려하고 네. 반짝반짝해요. 이런 부분이 일단 마음에는 드는데 네.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벽화나 이런 버스킹, 거리 공연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공부하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 특히 너무 예쁜 옷들이나 맞아요. 예쁜 카페 쇼핑하기도 네. 좋죠. 이런 데가 많아서 즐길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네. 얼마 전에 또 유럽에 또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한 것 때문에 유럽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선교 때문에 갔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비전 트립 식으로 가서 많은 걸 보고 네.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런 경험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게스트 세 분 모두 수시 입시에서 승리하셨는데요. 네. 우리 보경님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차 전형으로 현재 학과에 입학하셨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 더 좀 알고 싶어요. 네. 수시 2차를 준비하면서 매진한 분야는
내신 성적이었어요.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네. 내신으로 꾸준히 성적을 올려서 저의 성실한 면모까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그냥 성적이 높기보다는 성적이 꾸준히 오르거나 네. 유지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그런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실하다는 그런 성격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네. 그런데 때때로 막 실수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 막 네. 그런 상황들이 제게 어려움을 주긴 했었는데요. 음흠. 그럴 때마다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굳게 했었고 네.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내신이나 그런 수능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정신을 이렇게 굳게 잡으면서 그때 완전 완벽하게 성적을 낼 것을 다짐했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랑 긍정적인 생각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미래 후배들을 위해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부할 때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려고 했었었어요.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노력이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었고 네. 그것이 내신이든 수능 공부이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결과보다는 과정이 늘 중요하고요. 네.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얻는 것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미술과 같은 예체능의 경우에는 최대한 자신만의 장점과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회 참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만의 무엇을 만드는 것, 나의 이름표 옆에 나의 능력들을 자랑스럽게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개발시키고 가꾸어야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내신 공부든 수능 공부든 예체능이든 그렇게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선배들에게 보내온 소중한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선배에게 물어봐. 네, 서강대 선배에게 물어봐 남희영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사학과를 꼭 가고 싶은 안양에 사는 여고생입니다. 저한테는 상향 지원이지만 수시 전형으로 목표하고 있어요. 저는 고대사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서강대 사학과의 경우에는 실제 커리큘럼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습이라고 하나요? 직접 나가서 유적 발굴 현장에 참여한다든지 활동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수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내에서 가능한 활동들이 따로 있을까요? 대학에 대해 잘 모르는데 로망이 크다 보니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답습이나 답사 쪽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답사, 네. 네. 네 로망이 크고 기대하는 게 많은데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서강대 커리큘럼은 약간 강의식 활동이 많고 그리고 네. 답사 같은 경우를 일단 두 번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답사 수업이 있는데 네. 그 답사 수업을 4학년 동안 두 번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그 답사 수업이란 게 약간 답사 가서 교수님의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과 친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 매우 커서 술 한잔하고 네, 술 한잔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답사를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서강대에 와서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답사반이 있는데 아~ 그 답사반은 답사 수업을 교수님들이 준비를 안 하세요. 네. 그 답사반 학생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사 수업도 스태프로 다 가요. 네. 그러면 꼭 그게 답사 한 번 들을 때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이쿠. 그 비용 없이 8번 답사를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답사 수업 그래도 답사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나중에 서강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런 답사 수업을 듣기를 바라고요. 아 답사반 아, 네 할게요. 지금 수업 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수업 대신 답사반 소학회 말하는 거예요? 학회도 아니고 인준아 안 돼? 아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아 소모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아 그러니까 답사 수업을 굳이 막 여러 번 듣지 마시고 답사반에 들어오셔서 차라리 무료로 답사 준비하고 사전 답사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적 발굴 현장에 참여한다든가 이거는 어느 대학을 가도 학부에서 하진 않아요. 대학원을 가셔야 하니까 네. 조금
쉽지 않죠. 유적 발굴을 참여한다는 게. 유적 발굴 현장을 참여한다는 건 제가 네. 방금 전에 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아까 학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네. 한번 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학과 또는 사회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이쪽으로 확고한 편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오히려 취업에 대한 걸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요. 부모님이 자꾸 취업 잘 되고 무난하게 경영이나 경제로 상경계열 진학을 하라는데 뭐가 무난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라임 사업도 그렇고 취업이 어려운 비인기 학과는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흔들리고 약간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학과나 철학과나 이런 계열은 취업이 어렵기는 하잖아요. 많이 심각한가요? 저는 단순하게 사학과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민이 크네요. 싱숭생숭. 최근에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서 서강대도 일본 문화학과가 사라졌어요. 취업이 어려운 비인기 학과가 특히나 인문대는 없어지는 추세가 맞아요. 네.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의 지원을 받으려고 어쨌거나 사람이 별로 없고 인기 없는 학과는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사학과나 철학과는 이런 계열은 취업이 어렵기는 하잖아요. 많이 심각한 거예요. 예, 많이 심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심각해서 네. 인문대는 1학년부터 아이고 지 얼로 하냐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 만약에 사학과나 사회학과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대학원 진학을 하셔야 되고요. 석사 이상은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사학과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 당연히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경제나 경영이 너무 하기 싫다면 네. 저는 사학과 쪽으로 선택을 해서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는 그 대학교에 오는 게 대학교는 사학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사학과 사회학과를 전공으로 두고 그 다음에 복전으로 경영학 경제학을 하면 되니까 네. 부모님을 설득하기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동국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선우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를 학생부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곧 수시 모집이 코앞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학과로는 컴퓨터공학과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지원했는데요. 컴공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않냐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학과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에너지공학이나 컴공이나 통계 등 비슷한 다른 학과와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산업공학과 지원하고 합격하고 이제 들어와서 무슨 학문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맨날 술만 먹으니까 배우는 게 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음주학개론 네, 이런 음주, 거. 음주학개론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저희 과가 술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저희 과 줄여서 산신대 공과대 안에서는 술시라고 불리기도 해요. 술 시스템 공학과. 네, 네. 그렇구나. 이제 산업공학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산업공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분야 자체가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설계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이 컴퓨터 공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통계학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같은 학문들도 이제 산업공학에 세분화되어진 전공을 배우기 위해 이제 기초 지식으로서 배워야 하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지만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총괄적인 지식을 배우는 학과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현재 질문해주신 학생처럼 고민이 있었는데 네. 저번 학기에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을 듣다가 이제 컴퓨터공학에 흥미가 생겼어요. 네. 이제 산업공학도 배우고 싶고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지금 현재 융합소프트웨어학이라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도 이제 산업공학과도 하고 싶고 뭐 이제 컴퓨터공학도 이제 고민 중이시라면은 여기 동국대학교에 오셔서 복수 전공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논술 전형만 파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동국대예요. 그런데 동국대 논술이 까다롭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타 대학에 비해 난이도가 어떤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동국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했고 네. 타 대학도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으로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동국대 논술 전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 질문 사연을 듣고 이제 동국대 논술 전형으로 온 16학번 새내기 친구들한테 이제 아, 술 사줄게 좀 알려줘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작년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한 문제, 이제 과학 두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해주신 학생은 난이도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타 대학보다는 많이 쉬웠다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고요. 이제 또한 동국대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식이 좀 충실하면은 쉽게 풀 수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자신이 선택한 이제 수능 두 가지 과목 중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이제 친구들이 말해주었고 이제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에다가 동국 논술을 풀었었는데 동국대 네.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원고지예요? 네. 보통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네. 원고지를 잘 쓰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논술 전형으로는 이제 동국대를 준비했다면 더 많은 조언을 좀 해줬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에서 이제 선 후배 사이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홍익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보경님 앞으로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도예요리학과를 목표하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수상 경력이 꽤 있고 어릴 때부터 목표한 부분이 확고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고민이에요. 내신이 중후반 정도이고 심지어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더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예술계열은 그래도 수상 경력이나 이런 비교과 부분을 잘 어필하면 좋다고 해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불안하긴 해서요. 저는 차라리 성적을 포기하고 비교과를 더 채우려고 하는데 내신이 많이 중요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물론 예술계열이 수상 경력과 같은 그런 비교과 부분을 잘 어필하면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입시 지원 상태를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한 과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뽑는 인원은 정말 소수예요. 네. 특히 미술대학 같은 경우 요즘은 더 뽑는 인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과 수상 경력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 비슷하다면 내신으로 우열을 가릴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때문에 성적을 포기하라는 추천은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네, 내신은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에게 좋고요. 안전하게 지원해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신 성적을 유지하거나 본인이 정말 잘 팔 수 있는 그 과목을 파서 올리기를 권면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2학년 남학생입니다. 현재 홍대 예술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학번으로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술학과가 실제로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여학생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성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성비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예술학과는 일단 미술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네. 실제로 여성이 더 많아요. 전체 50명 중에 6명이 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가끔씩 막 농담으로 홍익여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저희과 동기 남자들은 네. 대부분 군대에 가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남성분들 나라를 지키고 계시겠네요. 네,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 남학생이 입학하게 된다면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8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세 분의 게스트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씩 오늘 방송 참여한 소감 들어볼까요? 네. 서강대학교 16학번 남혁입니다. 네. 오늘 긴장 많이 하고 해서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웃으면서 넘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미래 후배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술학과 김보경인데요. 일단 오늘 저희의 학과를 알릴 수 있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미래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꼭 실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실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 1학번 김선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녹음 참여해서 정말 뜻깊었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아쉬웠어요. 좀 아 재밌는 얘기를 좀 인터뷰에 넣을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 분들 입시 정말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네 뭐 몇 년 뒤에 네, 대학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8화까지) 정말 많은 학교의 선배들이 대포에 찾아와 주셨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 보개기 시즌2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마지막 9화를 남겨놓고 있죠.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시 모집을 위한 특별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시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고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